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처 마트에 진짜 좋아하는 회가 딱 입고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회를 산 상황인데, 이렇게 내 회를 사면서 이게 아? 눈앞에 보이는데 아내 몰래 술 사먹기. 사실 술 사온 게 뭐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러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술을 그냥 진탕 마셔가지고 숙취로 그냥 하루 죽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마니씨의 불같은 호령과 함께 이제 금주령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회를 안 살 수가, 무슨 소리, 회를 먹는데 어떻게 소주를 안 마셔.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건 헛소리고, 아무튼 이미 소주는 사버렸으니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던 그때 마침 차 뒷좌석에서 오래된 생수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소주를 넣어 생수처럼 위장반입시키면 아내씨에게 소주 마시는 현장을 들켜도 이건 물이야? 라고 상황을 회피할 수가 있겠죠. 계획이 섰으니 당장 실행에 옮기도록 하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탈탈 털어 넣어줍시다. 이제 이 모든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먹방 찢는 척 세팅하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소주병은 차에다가 고이 일단 모셔두고, 나중에 뭔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촬영 끝나고 얼른 와서 치워놔야겠네요. 아무튼 얼른 집에 가서 합법적으로 회 한 잔 걸쳐봅시다. 혹시라도 메조미를 재우던 마네시가 깨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직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회부터 식탁에 고이 모셔두고 간장을 세팅해줍니다. 그 뒤 회들의 옷을 정성스럽게 벗겨준 뒤 신선도를 체크해주면 먹을 준비는 끝입니다. 이거면은 김원회가 보더라도 눈치는 못 챌 것 같긴 한데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목소리는 좀 낮춰서 진행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ASMR이라 익숙하지가 않네요. 우선 병어새 꼬시부터 입에 넣어 씹어봤는데 뭔 껌 씹는 소리가 나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점 더 먹어보지만, 에, 회 먹는 소리는 개뿔 소가 염을 핥는 소리라고 해도 믿겠네요. 이렇게 된 거 소주라도 맛깔나게 먹어보도록 하죠. 짠. 와, 일주일 만이라 온몸에 혈액이 도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라면을 안 끓여 먹으면 그건 범죄죠. 일단 브루스타 먼저 꺼내옵시다. 라면 먹을 생각에 신나서 큰일 날 뻔했네요. 무슨 라면을 먹을까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데 메조미가 설치해둔 지뢰가 하필 지금 터져버렸네요. 그래도 다행히 세이프입니다. 겨우겨우 불키는 것까지 성공을 해서 한 잔 마시며 한숨 돌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습니다. 흥민이 형 제발! 아니, 농심 관계자분들 보고 계세요? 40년 된 우리 할머니 집 대청마루에서도 저런 소리는 안 난다고요. 아무튼 겨우겨우 고비를 다 넘기고 라면을 투하. 세상 소심하게 스프를 털어 넣어주고 인고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라면을 조동이에 넣고, 아, 버리겠네, 뱉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라면 냄새가 침실로 들어갈 거라는 걸 계산하질 못했네요. ASMR. 이럴 때일수록 뻔뻔하게 나가야 합니다. 다리 갔어. 너무 상한 거야? 응. 청어랑 병어 새 꽃이라서 아삭아삭한 소리가 일품이죠. 자. 응? 안 시끄럽지? 그렇게 마네시가 들어간 틈을 타 폭풍 흡입해주고 입가심으로 소주 한 입 하려 했는데, 아니 이쯤 되면 이미 알고 있어서 타이밍 맞춰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에, 먹고 싶어 보이길래 한 입 논아줬더니 ASMR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 목 들이밀며 다가오는 마네시. 잠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 안 좀 줘. 어? 움직이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나 줘. 왜? 왜? 뭐 이렇게 술렸잖아? 설마 술이야? 내가 야, 아, 미쳤네. 이렇게 들켜버리다니. 야, 이거 진짜 몇 몇 생각하지 않아? 아내 몰래 한잔하기. 먹어 먹어. 이미 먹은 거. 먹어, 맛있게 먹어. 그래, 일단 맛있게 먹어. 그리 빡쳤는지 자리를 뜨는 마네 씨. 잠시 후. 알고 보니 빡친 게 아니라 자기 안주시키러 갔었던 거네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부부는 평화롭습니다.